이렇게 주장자 한나치고는 데려가는 게 옛날 시인네들은 너무 지루하게 안 해요. 그 무슨 물건이 이렇게 주장자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냐 그 말이오. 이 선은 주장자를 칠 줄도 모르고 올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선은 눈에 안 보이는 물건이 이런 짓을 하는 게요. 그래서 그 무슨 물건이 법문으로 올라왔느냐, 이렇게 주장자를 올리고 내리냐, 여기에 가서 뜻을 두어야지. 그냥 말을 따라가면 다 죽어요. 돈은 글에 머물면, 문자 글에 뭐 글자에 머물면은 미혹됩니다. 또 말을 따라가는 자는 죽는 것이고, 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도단하고 심행처 멸하는 것이 도기 때문에, 문자에 따라 팔만 대장경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미혹되어 버려요.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나는 49년 설은 일이 없다. 마구니 설이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화두도 그렇죠. 화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삼석은이니라. 그 삼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그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나 따라다니고 말에 따라다니면 억말년 닦아도 돈은 보지도 못합니다. 말을 떠나고 글자를 떠난 뒤에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선을 하기 싫어해요. 참선하는 뒤에 삼선원 분들이 그런 뒤에 뭐다 흔들리고 있고, 그 삼석은의 조주무자라 하두에 걸쭉이라고 하는데, 아 조주무자라고 하면 없다, 걔가 불성이 없다. 글자나 말에 따라가면은 저는 죽어요. 뜻이 딴 데가 있는 줄 알고서 공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삼석은, 아 삼석은 찾아봐야 삼석은 이제 무엇이 나오겠어 그? 어째서 삼석은이라고 했는가? 뜻이 딴 데가 있는 줄을 알아야지. 말이나 글자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면 억말년 닦아도 돈은 벌 수 없습니다. 능성 천변 경기 중 하이며 백억만배 예불전이라도 나 문수보살 법문입니다. 대지 문수보살. 능히 참편의 글과 비밀주를 외우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계행을 지키고 내지 백언만배 부처님 전에 예배를 하고 이러더라도 어떤 사람이 굽다, 바르다,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심이 있을 것 같으면 모든 성근공덕이 얼음 녹듯 사라지리라. 이 불법은 깨달음이 아니요. 그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방편법인 것이지. 불법이 뭐 많이 닦아야만 되는 것이로 믿는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기요. 그래서 학술회에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그 수양이라고 하면은 이 방편인 것이지, 그것은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에 대한 방편이지. 예. 그야말로
장엄문이고 불사문이고 방편문이고 그 수행하는 법이라는 것은 소승문이고 교가에서 하는 말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자 경이나 봐가지고 불법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 참 어려워요. 헛고생합니다. 말한 자리 듣는 것만 못합니다. 선지식. 비차 장환신으로 구생어 한세인데 여 환한 중에 부여 정환사리오. 너도 나도 다 허망한 몸을 가지고 와서 함께 허망한 세상에 어쨌다고 허망하고 허망한 가운데 다시 허망한 일로 다투리오 시비를 하리오. 선악이 몽중사요. 이 세상에는 옳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중에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종일 주홍진타가 실각자가진이요. 날이 맞도록 허망한 세상에 분주를 떨다가 자기 재산 보배를 다 잃어버리더라. 살라고 분주를 떨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죽을 일만 하는 분들이지. 아이 공부하는 일을 내놓고 하는 말이요. 섭섭하니 알지 마시오. 예. 세상에는 옳다는 말, 착하다는 말, 성공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예? 부귀영화라는 말, 말만 있지 하나도 옳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알아들을 줄 알면 돌을 안 닦을 수가 없어요. 아이 공수래 공수고요. 빈손이로 왔다 빈손이로 가는 나그네가 아무 결과가 없는데 희망도 없고 결과가 없는데 무슨 선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죽음에 있어서는 거지의 죽음이나 대통령의 죽음이나 뭐 초라도 다를 거 있습니까? 아 빈소위로 왔다가 빈소위로 가는 나그네요. 여러분은 죽는 날을 지돌고 있는 사람들이요. 죽는 일만 만들고 있고 아 부모한테 효자를 하는데 허장하는 길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심양면으로 인정으로 비율을 맞춰주고 또 이식주 상권으로 해서 도와드리고 보약과장. 거기 좀 희망도 없이 결과에 가서 도와줄수록 썩어부르고 늙어부르고 병만 들고 죽어부르는데 무슨 착한 일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효자가 되겠어? 하랫전의 꿈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도닦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 도와주는데 무슨 도와준 사람도 희망도 없지, 보람이 없단 말이오. 도움을 받은 사람도 상대자도 무슨 희망이 있어. 도움을 받을수록 죽기만, 늦기만 하고 병만 들고 죽어버리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어둡소, 여러분들은. 그리고 착한 일이 있다는 생각을 내서 쓸 거요, 그. 분별심만 내기만 하면 착한 일을 했다고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만 내기만 내면 그 사람이 먼저 지옥 갑니다. 이선 일담은 유다생사라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수지 마치려고 하는 시기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화탕지옥에다 마른 나무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시기고 도산지옥 칼날지옥에다 창을 더 보태는 시기와 같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할수록 죄만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은혜가 이렇게 하늘 땅의 은혜보단도 부모의 은혜보단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이 하나도 없어. 너를 도와주는 일이 너를 죽이는 일이요. 법문을 여러 가지 하면 다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야 또 너를 도와주는 일이 너를 죽이는 일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 국왕한테 충신하는 일이 국왕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아야지 돼요. 이런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나고나는 곳에 고생을 하는 게요. 나고 죽으러 다니면서 되풀이해가지고. 그래 이런 이치를 아는 분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소.
아, 나고 늦고 병들고 죽는 뒤에 대통령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국주가. 박사가 권리가 있습니까? 이사가 권리가 있습니까? 어른애가 권리가 있습니까? 재직군이 권리가 있겠습니까? 나고 늦고 병들고 죽는 데에 대해서. 어째 그냥 몇 말년, 몇 천년 살 것 같지럼 그렇게 꿈속에서 헤매요.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미친이나 산다고, 미시간이나 산다고. 일당 백이라고 대한민국 사람 다 모여놔도 한 사람 못 당해요. 막 비상을 미기서 다 죽이버리라고요, 부처님께서. 이 육체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밥도둑놈 원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막 그냥 비상을 미기서 죽이버리라고요, 죄도 없대요. 이런 말을 듣고도 부는 마음이 없어요? 그 똥자루, 그 성장들, 그 길러서 도와주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그거 애착하고 그를 애끼요. 사람 몸 받기가 어렵는데. 아이, 법문을 하러 댕기기 싫어요. 상대가 안 돼요. 아이, 이 서울에서 그렇게 법문을 해달라고도 좀 법문하러 댕긴 데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통도사 포교당이 얼마나 신도가 많습니까? 내 10번을 와도 나 못 들이갔어. 근데 여분은 어째서 사람이 많이 와서 내가 이거를 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대 회장이 이게 영국 배운지 어쩐지 참 희한한 사람이라, 나한테 와서 말이오. 아, 졸라 되는데, 넌 아주 1등이요. 어떻게 졸라 되냐? 아, 나를 항상 그런 걸 생각해 보여. 이놈 말을 들어야지 되냐, 안 들어야지 되냐, 또 이놈한테 또 속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스님 땀으로 선빵도 생기고, 아, 내가 처음에 이거 와서 천우에 법문을 해가지고 아닌 게라 선빵이 생긴 것 같아요, 내 마음에도. 내가 법문 한 자리 멋지게 해가지고, 또 스님네들이 많이 되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스님 되어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수선의 회원들이. 아,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도 같고, 나 오게 그럼 맹글라고 거짓말도 같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끌려와요. 다른 데는 안 가주는데. 예. 여기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은데 말이오. 그리고 한나는, 여기는 그리고 수선회라고 참선하는 사람들이 안을 망정, 참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도웁니다. 그거 한나, 내가 감안해서. 다른 포교당이나 다른 절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와줘요. 그만은 말이 아니라. 나 아니라도 그런 시시한 법문을 할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가만히 있는 뒤만 있어도 너무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냥 너무나 과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내가 법문을 해주는 뒤 되는데, 육가정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로가 되어서. 아, 근데 이거는, 아,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영대가 무슨, 아, 영대가 무슨 기술장가. 내가 영대한테는 끄달린다. 그러고 오고 말이요. 종일 수타보나 자무 반전뿐이라. 아까하고 조금 다르지요? 날이 맞도록 이렇게 분주를 떨지면은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릴 따름이게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내한테는 반푼도 이익이 없는 게요. 아들 사랑하고 이 몸뚱이 사랑하고 집안 살림살이하고 온 것이 다 너 일이요. 이 도둑놈 도와주는 일밖에 안 돼요. 부모를 죽이도 죄가 아니요. 인간세상법으로 살인이제 이거 형무소 가제. 부모를 죽이도 부처님 원칙법으로 봐서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모를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부모를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가지고 바로 그냥
제도를 지키는 그런 법수를 지게 똥자루한테 끄달리지 않아요. 송장한테 죽이버려야. 안 믿겠으면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언제나 어떤 성인들이나 어머니 나올 때는 다 죽이버립니다. 우리 부처님만 해도 나오자마자 어머니 죽이버렸지 않아요?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진짜 어머니라고 하면 그 성인들이 나쁜 놈들 아니오고 어머니를 이유도 없이 죽이버리니까 성인들은 더러운 문으로 안 나옵니다. 나올 때에 옆구리 뚫고 나와버리니까 어떤 어머니든지 다 죽어야지 돼요. 이것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머니 아니에요. 이거 죽이가지고 진짜 어머니를 제도를 시키는 게요. 도와주는 게요. 우리 스님노를 하는 것도 부모의 은혜를 몰라보고 인정이 없고 무슨 지 앉아 편하려고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하는 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죽더라 하는 게 전부 죄 짓는 일이요. 작은 일도 죄가 되고 옳은 일도 죄가 되는데 무슨 일이 죄가 안 되겠어? 극중 죄인은 비하 있으냐 만방 죄인은 죄제 진궁이다. 이 천상천하에서 극중은 죄는 내가 아니고 누구냐? 어찌서 내가 큰 죄이냐? 외업질하는 사람보단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부모를 열 번 죽인 사람보단 더 내가 큰 죄인이고 강도, 도둑질, 절도, 무슨 거짓말 그런 죄는 죄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미기 살린 죄가 부모를 100명, 1000명 죽인 죄보단 더 많으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죄인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소? 이 밥도둑놈 원수를 미기 살린 죄가 부모를 천만 명 죽인 죄보단 더 커. 근데 무슨 희망을 믿고서 이걸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미기 살리어 본질을 떨고 걱정 근심을 다 해가면서 부처님께서 눈 깜짝을 사이라도 아무개야 예! 여러분은 입이 예언 줄 알고 살지요. 입은 예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물건이 예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차요. 한자 가도 못하고 빗기라 빵 소리도 못 내요. 기사가 동서사방으로 꾸짖고 다닌 것이고 빗기라 빵 소리를 기사가 내는 거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갈 줄 알고 소리를 치겠소? 이것은 걸어갈 줄도 모르고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것입니다. 이대로 고기 토막이고 송장인 것입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오? 꿈을 꿀 때 아들도 보고 친구도 보고 어머니도 보는데 그 무엇이 뭡니까? 눈 떴을 때하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꿈을 꿀 때 그 무엇이 보는가 한번 생각이나 해본 일이 있어? 눈을 딱 감고 코를 골고 자는 뒤 꿈을 꾸면 친구도 보고 다 본다 그 말이여. 눈 떴을 때고 눈이 꼭 봐야 됩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때리기도 죄도 없대요. 딸이 때리기도. 아 이런 데에 대해서 아 누가 여기에 와서 무슨 누가 박사가 무슨 무엇을 한단 말이오? 대학 교수가 무엇을 한단 말이오? 모르면서도 아는 짓게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오. 사람 몸 받기가 어렵습니다. 에? 사람 몸 받기보단 더 더러운 것은 도 닦는 길을 만나기가 더러운 것이고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면 도 닦는 사람은 없지 않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몸 만나기보단 도 닦는 길 만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전백승이 불의의 일인이요 많은 만당이 불사 일묵이라 모든 이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더라도 한번 잡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한날을 이치를 알아보려면 이런 이치 다 알아듣게 됩니다.
많은 만당이 불여 일묵이니라. 만번 옳은 말을 해가지고 너한테 인증을 받더라도 한번 묵먹은 사람만, 말 안한 사람만 가치가 없답니다. 말값이는 흙값이, 말 잘하는 값이는 흙값이, 말을 아는 값이는 금값입니다. 말 잘한다고 그 기세를 피우지 마시오. 상을 내지마 말 잘한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은 금값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똥값이고. 말에 말 잘해봐야 죽으러 가. 지옥에 갈 일밖에 안 생기요. 그러니 사실 이런 이치가 분명하다고 하면 어째 불쌍하지 않습니까? 재주 많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일을 잘하려는 것은 똥을 가지고 금을 맹길라는 식이고 진흙을 가지고 백옥을 맹길라고 온 놈들이다.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일 잘해 가지고 그렇게 수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오.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제거 환자는 자연 비어 은유와 불여 환자는 비어 이수냐. 내가 모든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물건은 자연이 내가 아니거니와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놈이 내 물건을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도 없는 물건은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네가 아니고 누구냐? 대통령이 이 법력으로 해서 이 몸을 전체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약을 난다고 눈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점은 빼줄 수도 없는 물건이 하나 있고 내게 강도가 훔쳐갈래 훔쳐갈 수도 없는 기고 없는 물건이 내게 하나 있고 대통령이 권력으로서 나를 부리먹으려고도 부릴 수도 없는 물건이 우리한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아니고 누구 무엇이냐?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게요? 폭발도 안 받는 내가 따로 있는데 참말로 나라는 것은 허공보단도 더 크고 이룰보단도 더 밝고 천지의 조보단도 무궁무궁한 조화를 가지고 있고 양으로 맞으면 그냥 이 하늘 땅보단도 더 억만 배 더 큰 것이 있어요. 큰 내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행주자와 간에 존경을 막 거쳐가야 용맹 가용맹호대 여야 본사서 가라. 가나 머무나 앉으나 누우나 간에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세월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말아서 용맹스럽게 도를 닦되 우리 보천인 본사와 같이 할지어다. 공부하다가 공부하기가 깨우는 마음이 난다든지 된 생각이 나면 서가모니 공부 있다는 말은 들었겠지 않아요? 만승천자를 헌신자까지 버리고 막 그야말로 한데 가서 방도 없이 먹을 것도 없는 데 가서 방석도 없는 풀을 비어가지고 깔고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안 합니까? 내 공부하다가 그렇게 공부가 괴로운 생각이 난다든지 하기 싫은 생각이 나면 부처님 도 닦을 때 고생하는 일을 생각하라는 게입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나는 누구고 부처님은 누구냐? 똑같은 사람인데 깨울음 부리지 말고 부처님 공부하는 괴로움을 참고 그렇게 이기고 하면 성불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타행이 끊어지면 정법암장이 끊어지니라. 고향난행이 끊어지면 정법암장이 딱 끊어져 버린다 그래요. 도 닦는 뒤 편안히 닦으려고 해서 성취가 되겠어요? 몸을 돌아보지 않고 죽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도를 닦게끔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냥 닦다가 죽으면 수지 맞춰버려요. 그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지옥에 갈 일만 생기나지 죄만 더 많이 쌓아지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예. 아 공자님도 그렇게 말했을 때다. 공자님도 예. 지혜 있는 사람이 공자님 나라에 세 가지가
필요가 있는데 도 닦는 일, 수양하는 일 말이요, 농사 짓는 일, 정치하는 일, 이 세 가지가 필요 있는데 유시에 어느 때에 두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못할 그런 때가 있을 때는 무엇을 안해야지 되겠습니까? 전쟁하는 정치라든지 전쟁하는 훈련을 안해야지. 천하지 대보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예. 만약 어느 때 두 가지를 못하게 될 경우가 돌아올 때는 무엇을 두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도만 닦다가 죽어버리라는 게 공자님도.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 천상가장이라도 불구덩인데 오래 살라고 좋은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 격정근심하고 살 거 없이 멋들어지게 살지. 뭐라고 이 내 고향도 아닌데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나라가 어디가 있겠소? 허망한 사람들이게 내 나라 하면서도 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복에 따라서는 미국에 가서 태어나고 일본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만 태어나기로 돼갖고 있지를 않아요. 야, 시간 관계로 그런 걸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 세존께서 바른손으로 하나를 가르치고 왼손으로 땅을 가르치며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어른이라. 제창하심은 부처님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천상천하에 내가 홀로 어른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성이 평등해서 범부나 성인이 차별이 없음으로써 개개인의 마음속에 본심이 다 유아독전이 가지고 있다. 유아독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유아독전을 가르치 주기 위해서 유아독전을 지졌던 것이지 부처님 자신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렇게 부처님 자신이 제일 어른이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제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 천상천하에 아버지보단도 어머니보단도 부처님보단도 제일 홀로 어른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이걸 가르치주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기 전에도 불법은 있었어요. 예. 우리 본심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도도 없습니다.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낱낱이 함께 가지고 있는 유아독전을 표현한 말이니 이는 참으로 오늘날 여러 대중의 찬양을 받고 있는 부처님의 홀로 높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법문할 때도 찬송가 하죠. 부처님이 거룩하다고 그 부처님을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등은 그 유아독전. 여러분 마음이 우주를 창조하고 삼라만상 이 하늘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을 다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법왕이고 여러분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홀로 높은 나는 사람마다 당인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모인 대중들이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매일 시시각각으로 죄인이 되어 생사윤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다지금 속의 유아독전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는 억말년 기도를 드려도 유아독전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닦는 비법의 입각에서 도를 닦으면 거울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만들이게 볼 수 있거니와 내 정성을 기도를 들이가지고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몇 생을 죽었다 살았다 기도를 해도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이 바보기 때문에 눈이 바보 이것이 예? 이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생감이에요.
유아 독존의 일물은 한 물건은 시산마와 이 무엇고 훈계월세 가가백하고 주담풍이 저저 홍이로다나 구름이 어떠지니 달빛이 집집마다 밝고 가을을 만나니 단풍이 처처에 북더라. 이 스님이 이 할에 대한 대답을 한번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 것 같으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녀는 인호하고 난성도 하니 일촌강음이라 불가경이라. 강음이라도 불가경이라. 소녀는 늦기가 쉽고 도는 이루기가 어려우니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경솔히 보내지 말라. 미각적안에 추나몽인데 만산단풍이 이추성이라. 정원에 뜰 앞에 봄꽃이 아직 꿈도 깨어나지 못했는데 만산 단풍에 가득한 산 단풍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더라.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봄이 왔다 하면 벌써 가을이 옵니다. 이거 가을이 왔다는 데에 끝나서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요. 나왔다 하면 죽어. 민멸련 미철련에 속지 마시오. 생자는 빌멸이요 회자는 정리라고 낳는 자는 죽으러 낳는 자는 반드시 죽으려고 나온 것이고 집안 식구 일가 친척이 만나는 것은 갈리려고 만났던 것이지 안 갈리려고 죽어서 왜 갔냐고 그렇게 울어? 저는 안 갈라간디 저는? 그 미친 사람들 매이로 말이오. 그 말을 해봐야 참 싱거워요. 밤낮 이런 말인지 똑같은 말인지 저녁 내에도 똑같은 말이요. 한 말에 알아듣기만 하면 다 고기가 걸릴 때게 군역 한 군역에 걸리는 것이지 검을 코가 많코가 되더라도 여러 이 군역에 들어갔다 저 군역에 걸어갔다 해가지고 걸리는 법이 있어요. 법만 한마디에 걸리면은 성불이요. 한마디만 바로 알아들어 버리면 밤낮 들어도 뭐 까마구들 메이로 다 까먹고 뭔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돈은 다 끌라고 하니요. 그렇게 법문하기가 싫다고 말이오. 이런 법문을 들으면 돈을 다 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좀 이런 법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인데 법문을 몇 번 해봐도 서울서 찾아와서 돈 다 끌려면 어떻게 닦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런가 이거 올 필요가 없어. 이제 정대 말을 안 들어야지 돼요. 밤낮 정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데 또 오고 싱겁게 말이오. 목적도 없이 말이오. 세월이 부대인이라 유도이 즉사이언정 무도이 막생하라.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지라 도를 닦다가 살아리 죽을지언정 도가 없이 오래 살라고 말하라. 아, 눈 깜짝을 써야 해도 도 닦다 죽어버리면 수지 맞아요 수지. 아, 돈 벌려고 오는 것이 죄고 아들 사랑하는 것이 죄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죄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통을 했냐 별말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어? 영국 배우를 멋지게 하라는 게요. 영국 배우 노릇을. 영국 배우들이 거짓으로 울고 거짓으로 웃는 거 이게 너무 기분 위로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는 것이지 참말로 울고서 슬퍼서 우는 게요?
여러분도 이 세상이 연극장이니까 조사님이나 보살님도 멋진 연극을 한바탕 하고 가야지 된다니까. 그 죄 짓지 말고. 아, 그냥 마음만 내면 죄요. 그리고 넌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생각만 내면 죄요. 도와준 거 없이 불쌍한 게 도와줄 뿐이요. 아, 우리가 보면 절에 와서 돈은 조금 갖고 오고, 죄는 억만 하나 지치고 가고. 아주 그냥 참 불쌍해요. 불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생불수원을 하과 이리야 하며, 기활공신년을 일생을 불수어 몇 상이나 그렇게 대한민국 모래수와 같이 나고 죽고, 죽고 나고 오고 돌아, 고통을 받고 돌아댕기건을 그렇게 그동안에 돌을 닦지 않고 밤낮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또 몇 번이나 빈번으로 괴로운 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세상을 닦지 않을까 보냐. 여러분 지방 몰라서 그렇지, 나고 죽은 번수를 대한민국 땅을 모래수로 이렇게 비유를 들라고도 모래가 모지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받고 댕겼어 죽으러. 근데 이 사람 몸 받기가 그런데 이때게 반사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 반연을 다 끊고 연극을 멋지게 해가지고 돈을 닦아야지 돼.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재미가 없더라도 닦아야지 되고, 공부가 안 되더라도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이 복이나 짓는 작은 일이나 가리 효도하는 일, 충효, 충신하고 효도하는 충효의 길이나 그런 것이나 가르치줄 바에는 차라리 비상을 미서 빡 죽이버려라 그래. 딱 때려 죽이버려요. 송장들 말이요. 똥자루들. 이게 허락난사라고 축생이로 보이나 허망이 왔다 허망이 가는 거로 짐승만 또 모든 사람들이고, 완전 망각거로 유사 목석이니라 세상 일에 이 도둑놈 일들만 집착해가지고 허기 땀으로 나무토막 돌멩이 값이도 못 나간다고 그래요. 돌멩이는 쓸데나 있지 않아요? 나무토막은 쓸데나 있는데, 이거 죽어놓으면 누가 사가요? 껍데기를 삐끼가요? 총, 뭐, 뺐다구를, 초를 갖다 맹길 수나 있어. 그런 거. 하나도, 그냥 가져가라고도 가져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속지 마시오, 속지 마라. 예.